자, 이번 영상은 워드 프로세서 1급의 문서 편집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이 30분이죠. 그리고 입력하는 시간이 8분에서 10분 사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입력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문서에 가장 처음으로 가죠. 시험지 표지에 보면 편집 용지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단축키는 F7입니다. 자, F7을 해서 탭키를 하나, 둘, 셋, 넷, 5번을 누르게 되면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이 5, 아래쪽이 1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각각 20, 그 다음에 2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머리말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15.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10 이렇게 하면 꼬린말이 지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는 2단으로 편집하되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문제의 2단이 어디부터 2단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B형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C형인 경우에는 중간에서부터 다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확인해 보시고,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다 그러면 위쪽에 가서 쪽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 다단 설정에 가보시면 2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2단 표시되어 있죠. 자, 구분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선에 0.1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단간격은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부터 다단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문서 전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새 다단으로 이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서 전체죠.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다단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인 경우도 함초록 바탕에 10포인트라는 것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들여쓰기를 하되, 자, 분명 이제 들여쓰기를 할때 여기 두칸 들어가서 한 글자 간격으로 떨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칸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문단 모양으로 다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에 보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16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줄간격이. 그리고 만약에 얘가 줄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 이상 뛰지 않도록 표시가 되어 있고요. 칸 간격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에 대한 정렬도 나와 있는데요. 자, 표의 맨 위쪽과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줄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거는 글자의 개수가 같으면 가운데 정렬, 글자의 개수가 다르면 문자일 경우는 왼쪽 정렬이지만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사실은 편집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면서 다 해주면 되는데 설명을 하느라고 이제 중간부터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위로 올라가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얘네들이 다글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줄 남아있는 거는 두 줄이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하나를 지워주고요. 글 상자라고 되어 있는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그려준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입력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편집을 하려면 클릭하고 아무데서나 컨트롤 N, K를 누르시게 되면 속성으로 들어가죠. 이 속성 중에 크기 지정을 합니다. 글 상자에 대한 거는 세부 지시사항 2번에 나와 있습니다. 168, 그 다음에 24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24, 그 다음에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 그 다음에 종이로, 그 다음에 가운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선택했더니 뒤에 0이 만들어졌죠. 자, 세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종이에 마찬가지로 2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을 하고 여기를 20 이렇게 해주면 되죠. 물론 위로 나와 있을 경우에 그냥 20 써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여백 그랬으니까 여백 캡션이라는 부분에 바깥 여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만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5라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 종류 및 굵기라고 되어 있는데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선의 색깔 먼저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면 검정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검정색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오피스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오피스가 맞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실선에, 얘가 실선이죠. 자, 실선에 0.2 라고 표시한대요. 자, 그 다음에 색 채우기 그랬으니까 채우기에 가셔서 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면색을 파랑인데, 자, 파랑인데 옆에 보니까 90% 밝게래요. 그럼 바로 밑에, 자, 90% 밝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얘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정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제목, 요 서식, 자, 이거는 휴먼 명조로 한대요. 그러기 전에 얘를 클릭하고 모든 글꼴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 휴먼 명조, 물론 찾는 게 더 빠르신 분은 찾아도 상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명절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15로 입력을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자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냥 선택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평을 하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 보면 장평이 110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고 110. 그 다음에 자가는 마이너스 4 그랬으니까 누르면서 문제를 보세요. 마이너스 4.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랬는데 여기는 필요가 없죠. 설정 눌러서 가운데 정렬 이러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거 이 부분이죠. 자, 글자 모양은 반드시 전체 범위를 잡아야 되지만 문단 모양일 경우에는 자, 그 문단이 속하는 것만 잡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 여백을 한대요. 그래서 Alt T를 눌러줍니다. 문단 모양 왼쪽 여백을 340 그랬으니까 340 입력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글 상자 안에 있는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옆에 봤더니 이 부분에 누름틀이라는 게 있죠. 자, 한 칸을 띄고 자, 그 다음에 누름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위쪽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그냥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중간쯤에 가보면 누름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누르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마우스로 뭐 입력한다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바로 딴 데 클릭하지 말고 컨트롤 N, 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누름틀에 입력할 안내문이 나와 있죠. 시험지에 보면 여기에 0을 하나, 둘, 셋, 네 번 하고 점 찍고 한 칸 띄게 되어 있어요. 자, 0 두 번, 점 찍고 한 칸 띄고 0 두 번.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치기라고 되어 있는 걸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누름틀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아래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는데 맨 위에 보면 머릿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릿말 단축키가 뭐냐? Ctrl N H입니다. 헤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메뉴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봤더니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의 단축키는 이미지 Ctrl N I입니다. Ctrl N I를 눌러주고 자, 그랬더니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가죠.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했는데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12번에 나와 있어요. 문제. 거기에 보면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C 드라이브 그랬으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WP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거기에 풍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문서에 포함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넣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크기 지정하는 게 나오죠. 자, 요것의 크기를 몇으로 한다고 그랬냐면 18, 그 다음에 높이는 10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얘를 10. 그 다음에 이것은 아래쪽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 그 다음에 왼쪽 정렬 그랬으니까 이걸 입력하고 설정을 눌러서 자, 이것을 바깥에 얘를 선택하고 정렬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커서 엔터 표시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그림에 대한 건 지정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테마, 기획, 태양전지.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자, 얘를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 머리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5번에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에 가보면 휴먼 명조로 한대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휴먼 명 여기까지만 써도 나오죠. 자, 그래서 휴먼 명조 선택하고 그 다음에 12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자, 진하게가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한 다음에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뭐 밝게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정렬 그랬으니까 얘도 역시 왼쪽 정렬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그래서 머릿말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빠져나가야 되니까 머릿말 꼬리말 닫기 얘를 눌러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개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봤더니 스타일을 지정을 하래요. 자, 밑에 나오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F6번을 눌러줍니다. 스타일에 들어가서 자, 스타일 중에 개요 1번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세부 지시사항 6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요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수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그럴 때는 연필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봤더니 글자 모양이 휴먼 고딕이래요. 그러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자, 휴먼 고딕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휴먼 고딕. 자, 그랬더니 바로 나오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11포인트 그랬으니까 기준 크기를 11로 만들어주고 진하게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는 왼쪽 여백이 안 되죠. 자, 설정 빠져나가서 문단 모양을 다시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 여백을 0으로 만들어주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다 끝났으니까 설정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지정하고 나가지 마시고 자, 개요 2번에 해당하는 거를 온 김에 아예 다 고치세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왼쪽 여백만 한대요. 그래서 얘를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여백을 15.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한 게 없어요. 여기는 자, 설정을 누르게 되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에 관련
관련된 거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일의 이름은 표제목으로 한대요. 표제목.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문단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모양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도둠체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도둠체. 자, 도둠과 도둠체는 다르니까 반드시 지정이 된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포인트 맞고 그 다음에 진하게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장평은 98 그랬으니까 자, 두 개만 내려주면 되겠네요. 자가는 마이너스 2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인데 여기는 없어요. 설정, 그 다음에 문단 모양으로 갑니다. 가운데 정렬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추가를 눌렀습니다. 자, 이번엔 참고 문헌에 대한 걸 하나 더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를 참고 문헌이라고 해주고 얘도 역시 문단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해야 되니까 신명조 자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있죠. 신명조라고 되어있는 거 선택을 하고 9포인트 그랬으니까 하나 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내어쓰기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설정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가서 내어쓰기를 선택을 합니다. 20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20으로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줄간격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130으로 한대요. 그러면 여기 가서 130 선택을 하고 자 더 이상 지정하는 게 없죠. 설정,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건 현재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다 지정할 건 사일 중에 개요 1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얘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면 개요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죠. 위에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들어가게 되면 자,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휴먼 고딕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휴먼 고딕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럼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면색 그랬으니까 바로 밑에는 선색이고 더 밑에 내려가서 면색이 있어요. 자, 여기를 남색으로 지정을 한대요. 자, 요게 남색입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본문과의 간격은 3 그랬으니까 3 선택하고 설정을 나가서 글자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시면 글자색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첫 글자 장식에 해당하는 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표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자, 표 중에 요기에 관련된 건데 앞쪽에서 화살표일 때 이렇게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표에 관련된 거는 스타일을 지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위쪽에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설정을 하게 되면 지정한 표 제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표 제목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각주인데 각주는 아래쪽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에 관련된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표에 대한 서식은 8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8번에 첫 번째 보면 크기는 78 8에 80 그랬으니까 우리가 맞춰줬어요. 자,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자, 79 정도를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아래쪽에 늘어난 거는 얘 글자가 하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걔를 없애주면 될 겁니다. 근데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옆을 늘려주거나 줄여줘야 되겠죠. 자, 다른 속성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지정해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셀 안에 여백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NK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의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바깥쪽 여백인데 표에서의 여백은 안쪽 여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 보면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거기서 왼쪽 오른쪽을 2mm로 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2, 그다음 아래쪽도 2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다 지정하고 갔는데 얘를 지정하게 되면 얘가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설정을 누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비고라고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크고 얘네들은 지금 자기 내용에 비해서 좀 좁잖아요. 자 그러니까 끝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줄. 자 얘를 하나 선택을 하고 Alt를 누른 상태 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고라는 글자가 떨어졌을 때 바로 하나 앞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놔두고 밑에 있는 글씨가 주택지원이 한 줄로 되도록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자, 이렇게. 자, 갔더니 얘 때문에 두 줄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얘만 보세요. 얘만. 자, 그래서 얘가 딱 올라가는 그 위치 그대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범위를 잡습니다. 자, 나머지를 범위를 잡고 표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서식에 가보면 셀 너비를 같게 만드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쫙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높이도 같게 이걸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이제 맞춰준 거예요. 표 그 속성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얘 속성을, 실제적인 속성을 들어가야 되겠죠. Ctrl NK 들어가서, 자, 얘는 뭐라고 하라고 그랬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기본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글자처럼 취급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표에 바깥쪽에 엔터 표시가 있으면, 아,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얘를 선택했을 때 위에 표라고 되어 있는 거에 오른쪽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편한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제목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셀 배경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 배경색, 색이죠? C, 컬러니까. 자, C를 한 다음에 주황색을 하는데요. 색에 들어가서 얘를 주황색으로 하는데 몇 퍼센트 밝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더 이상 지정할 게 없으니까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한대요. Alt L, 굴림의 하얀 그랬으니까 여기를 굴림, 굴림체가 아닙니다. 굴림으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 하얀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하향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밖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진하게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위쪽에 나와 있는, 자, 면색을 어차피 들어야 되기 때문에 C를 눌러야 되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걸로 나머지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셀 배경색을 또 지정한대요. 그래서 C,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얘 채우기에 들어가서 노랑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설정을 누르고 빠져나간 다음에 글자의 모양 굴림 그랬으니까 이번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고 굴림.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파랑으로 하래요. 글자 색을.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진하게 그랬으니까 진하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합계행에 대한 게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합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연도 빼고 아래쪽에 숫자만 잡아서,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블럭 계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합계는 컨트롤 쉬프트 S, 그 다음 블럭 평균은 A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지금 합계니까 얘를 눌러주면 이미 다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오른쪽 정렬은 확실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모양을 해야 되는데, 자, 범위를 먼저 다 잡습니다. 다 잡고 바깥쪽에 해당하는 거, 안쪽에 해당하는 거,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 모양이니까 L로 들어갑니다. 안쪽은 실선 그랬으니까 실선이고요. 안쪽이니까 얘예요. 그런데 선의 굵기가 1.12니까 이게 맞죠? 자, 이게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바깥쪽 위하고 아래는 실선으로 한대요. 그래서 실선인데 위쪽과 아래는 실선 0.4로 한대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0.4로 하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체크를 풀어주시고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위쪽과 아래쪽 그랬으니까 위쪽, 아래쪽 벌써 지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선 없음을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면 바로 지정이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고, 자, 바깥을 클릭했더니 안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위쪽과 아래쪽 선이 또 굵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L을 다시 눌러줍니다. 자, 이중 실선을 하고 0.5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선택해서 지정이 된 걸 확인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는 다 됐는데 뭐가 빠졌느냐? 캡션이 빠졌어요. 자, 캡션의 단축키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컨트롤 NC인데, 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놓고, 자, 속성에 고치기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NK. 자, 들어가면 여백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캡션의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요거 아니고 위쪽만 그냥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캡션을 그냥 눌러주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위쪽으로도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라는 이 글씨는 지우려면 여러 번을 지워야 되는데 그냥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캡션에 해당하는 내용 가로 열고 단위 이렇게 하면 바로 지워지면서 글씨가 써집니다. 그리고 KW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차트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해야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차트 만들기를 들어가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차트를 일단 줄이세요. 자, 이렇게 줄였어요. 자, 그럼 표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차트를 끌고, 자, 차트를 끌고 표의 아래쪽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자, 표의 아래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차트가 표의 아래쪽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를 충분히 줄여놓은 다음에 가져다 놓으면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내용은 11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차트의 모양이 묶은새로 막대에 그랬으니까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인 크기를 지정하는 이런 속성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요 네모가 차트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네모 부분이 뒤로 간 걸 알 수 있어요. 이랬을 때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차트 마법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묶은 세로 막대 나와 있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시험지 차트하고 같은지 얘가 같은지 그거를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럴 때 범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맞는 거고 다음을 누르시면 자, 이번에는 차트의 제목이래요. 국내 연도별 태양광 설치 현황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에 해당하는 제목과 Y축에 해당하는 제목이 없어요. 자, 없으니까 얘는 선택하지 않고 축으로 갑니다. 자, 이 축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눈금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범례는 어디로 돼 있어요? 그쵸, 아래쪽으로 돼 있습니다. 자, 배경색 필요 없고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건 파란색이 뭐고 빨간색이 뭐고 이런 것을 표시할 때 항목이나 계열이나 값으로 표시하는데 자, 지금은 하나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크기를 지정하면 제대로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기존의 이제 내용과 제대로 맞춰졌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요.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클릭했다가 다시 얘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80에 65래요. 자, 얘를 80, 그 다음에 얘는 65. 자, 그 다음에 크기 고정 그랬으니까 크기 고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가 자리 차지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왼쪽 단 아래래요. 자, 이게 왼쪽 단이죠. 자, 그것에 단이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단 중에 가운데니까. 자, 그리고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로가 문단의 위 그랬으니까 문단 위, 그 다음에 위라고 되어 있는 게 얘가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 있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정이 돼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에는 중간에 나와 있는 얘네들 안 하고 지나간 것이 두 번째 속성에 나와 있습니다. 얘를 더블클릭 그러면 편집 상태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더블클릭 누르게 되면 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 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굴림 보통 9포인트래요.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고 굴림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9포인트 하나 둘 셋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설정을 눌러서 글씨로 나와 있는 애들을 다 그렇게 한대요. 자, 얘도 굴림 그 다음에 보통 9 돼 있죠. 자, 그리고 얘를 더블클릭 얘도 글자 얘를 굴림 탭키를 눌러도 되고요. 자, 9 됐죠. 그 다음에 됐고 설정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더블클릭 그 다음에 글자 여기도 굴림 그 다음에 탭 다음에 9 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다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지하고 비교해서 차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주 부분은 그냥 클릭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하면 되는데 각주는 세부 지시사항이 7번에 있습니다. 자, 글자 모양 그랬으니까 얘를 다 선택을 해주고 위쪽에 가서 도둠으로 선택을 합니다. 도둠이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9포인트래요. 9포인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 그랬으니까 6이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시험지하고 똑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보니 얘가 하이퍼링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하이퍼링크에 대한 건 1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입력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자, 여기에 책갈피 하이퍼링크 다 있어요. 자, 하이퍼링크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웹 주소를 한대요. 자, 연결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걸 웹 주소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연결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ttp://2개, 그 다음에 .kopia.asia, 그 다음에 슬래시까지. 자,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넣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험지 밑에 쪽테두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쪽테두리는 여러분 이제 테두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거는 어디로 가시냐면 위쪽에 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쪽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주에 커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자 밖으로 빠져나와서 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쪽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쪽테두리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류 및 굵기는 실선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실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0.12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0.12 선택을 했고요. 모두 선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면 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5로 선택을 한대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 모두 이렇게 표시가 된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쪽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시험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된걸알 수가 있죠. 쪽테두리가. 자, 그 다음에는, 자, 오른쪽 위에 가보니, 이 부분이 지금 스타일 지정을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보시면 바탕 그리라고 되어 있는 거에 스타일 지정에 개요 1번으로 지정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죠. 개요 2번으로 한대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개요 2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여기 지정하라는 말이 없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 얘는 다시 개요 1번으로 한대요. 그래서 개요 1번으로 선택을 했더니 번호가 3번으로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더 밑에 내려가서,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개요 2번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요는 한꺼번에 지정한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는 그냥 선택해서 지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시면 전가 기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건 미리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이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범위를 지정할 때 뒤에서 앞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에 참고 문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놓고 쪽 번호가 있어요. 바로 밑에 쪽 번호는 쪽 페이지죠. 그래서 컨트롤 N, P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어요. 자, 요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래쪽 요걸 선택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은 로마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시험지에 보면 모양이 딱 표시가 돼 있죠? 그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소문자에 해당하는 거죠. IV.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줄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줄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시작번호 지정 그랬는데 시작번호가 IV면 4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4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넣기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갔을 때 똑같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됐고, 중간에 보면 꼬린말이 나와 있어요. 꼬린말은 뭔가요? 자, 생각할 것도 없이 컨트롤 NH로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자, 들어가서 꼬린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내용을 쓸수 있게 나오죠? 전기, 전자, 재료, 띄고, 제28권, 제3호, 그다음 가로 안에 2017년 10 쓰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자, 꼬린말에 대한 건 1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아, 여기 글씨가. 자, 전자, 재료죠. 자,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자, 그 다음에 맨 앞에서 맨 뒤까지. 혹은 여러분이 틀린 글씨가 없다. 그럼 맨 뒤에서 Shift Home을 누르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맑은 고딕이죠. 자, 맑은. 자,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맑은 고딕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 한 글자만 쓰면 그거에 비슷한 걸로 표시가 되죠. 자, 맑은 고딕. 그 다음에 10포인트. 얘를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하게 그랬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남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자, 얘는 파랑이고 얘는 남색이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랬으니까 가운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머리말, 꼬리말, 닫기 이걸 해주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부터는 Alt S, Ctrl S가 아니라 Alt S.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페이지 업 위로 올라가셔서 위에서부터 빼놓고 한 것이 있는지 쭉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확인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자, 이거를 누름툴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뭐뭐를 써라. 어떤 실제 내용을 써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틀린 글씨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 을, 로, 양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이, 하, 그 다음에 년, 태, 텐데 요 사이에 뭐가 잘못됐나 봐요. 자, 쭉 확인해 봤더니 2013년의 한 글자가 빠졌어요. 그죠? 자, 이것의 경우, 그러니까 태 맞죠? 최소 맞고 2013년, 여기도 뭐가 잘못됐나 봐. 의가 붙어야 되죠?
자, 붙고 2013 설치량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아래쪽.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차트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 끝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2013년에 비해 라고 되어 있는 게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쭉 봤더니 2013년, 그 다음에 밑에 시장, 미, 그 다음에 됐고, 비중, 개통,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표시됐고, 더 아래쪽에 봤더니 결과, 우리, 경, 그 다음에 276, 2011, 다시 2013, 그리고 우리나라 이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더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글씨가 제대로 맞춰진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가 지금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한 칸이에요. 왜냐하면 영어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충분히 여기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끌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넓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한 칸을 띈 것이 확실하면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가 다 맞았잖아요. 그죠? 자, 쭉 확인했을 때 왼쪽에 보면 차트가 요 사이가 너무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위쪽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올려줍니다. 딜리트 눌러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개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눌러서 개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얘를 1번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 내려갔더니 지금 2번 여기에 있었던 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공간을 다시 줄여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치면 번호가 바뀌었죠. 그럼 어디에 생기느냐? 여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 생긴 번호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냥 엔터를 치면, 자, 위로 올라갔더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정하면 되는데 그걸 또 만들고 다시 하고 뭐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는데 쭉 훑어보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이가, 자, 시험지보다는 좀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에 가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지 11번에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안한것 같아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바깥쪽 여백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위쪽은 2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은 5mm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mm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눌렀더니 표시가 됐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한칸 띄었던 거,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맞춰졌죠. 이렇게, 자, 그걸 보고 제대로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여러분이 빨리 보실 수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와 표 사이에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칸 떨어지지 않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 만약에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그쵸, 제대로 했다면 아까 괜히 엔터를 치고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게더 빠른지 터득을 하시고 기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은 8분에서 10분 사이에, 8분이면 더 좋겠죠. 목표를 잡아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은 되도록이면 15분 아니면 13분 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